경기도 화성시가 특례시 요건인 인구 100만을 이미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식적인 100만 명 돌파는 다음 주로 예상됩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화성시 인구는 99만 9,883명입니다. 특례시 요건을 채우기까지 117명 남았지만 이미 100만 명을 넘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화성시가 집계한 전체 인구 중 외국인 숫자가 10월 말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등록한 외국인 숫자가 빠져 있는 겁니다. 법무부에서 외국인 통계를 관리해 반영이 늦어지는 건데 화성시 등록 외국인 숫자가 올해 월 평균 700명 가까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이미 100만 명이 넘어섰다는 계산입니다. 오는 12일 안팎에 외국인 통계가 확정될 예정으로 화성시는 다음 주 중 특례시 진입을 공식화할 전망입니다. 100만 번째 시민도 초청합니다. 내년 1년 동안 인구 100만 명을 유지하면 오는 2025년 1월 특례시 자격을 얻습니다. 경기 수원과 용인, 고양, 경남 창원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뒤 인구 자연 증가로 특례시가 되는 첫 번째 지자체입니다. 화성시는 끝없이 성장할 것입니다. 2025년 1월에는 화성시가 특례시가 됩니다. 1년의 소중한 시간 동안 단단히 준비하겠습니다. 화성시는 내년에 대한민국 특례시장협의회 준회원으로 가입해 특례시 권한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